잠시 내가 그 사운드를 또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 소리가 지금 방송 쪽으로 안 나오네. 요것만 좀 설정하고 해보고, 만약에 게임이 진짜 별로다. 아, 이건 무슨 게임이지? 이건 무슨 게임이지? 싶으면 바로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아, 폴가이즈 진짜 재밌는 미션이 있었어요. 네 명이서 게임을 하는, 네 명이서 플레이를 하는데, 네 명이서 이제 그 화면에 나오는, 그러니까 발판이 있는데, 일단 잠시만요. 소리가 너무 큰데? 오로왕님 고맙습니다. 오랜만이야. 또 욕하겠지? 이럴 줄 알았어.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플레이 볼 게임은 스시 소울 유니버스라는 게임이고, 만 원도 안 하는 똥 게임입니다. 자, 헤드가 지원 되는 것 같고, 해봅시다. 근데 요거 시부야에 왔다. 아이고, 우리 오로왕님이 돼지 새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좀 좋지 않은 타이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시간도 우리가 지금 많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시솔 유니버스. 근데 이거 브금이 저작권에 걸릴라나? 뭔가 이 브금 저작권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보에 대해서 누가 빠르게 검색을 해줄 수 있을까요? 브금이 좋긴 한데, 브금을 끄고 해야 될까, 키고 해야 될까? 이게 무슨 노래지? 이게 무슨 노래지? 이거 소리를 저작권이 걸릴 것 같아서, 예, 좀 소리를 꺼놓을게요. 예, 그게 맞는 듯. 게임 내용은 제가 얼핏 유튜브 영상으로 다른 어떤 스트리머분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주인공이 스시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 단순하게 오른쪽 위에 보이는 저 스시 양이에요. 저거를 다 먹어야 해요. 예. 저작권 걸리면 벌금인가요? 네, 경찰서 가서 벌금 내야 돼요. 일단 뭐 튜토리얼 격으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스시 10개, 9개, 10개. 이제 스시를 먹지 않으면 죽어. 갑자기? 자, 12시에 스시를 사랑하는 마음 게이지가 있어서 초밥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먹지 않으면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약간 영화 그거 있었잖아. 뭐였지? 그 스타뎀 형님 나오는 그 영화, 그 아드레날린 마냥 12시에 있는 저 게이지가 스시 게이지야.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생명 게이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초밥을 먹자. 이렇게 채워지는 거지. 안 먹으면 죽는 거야. 근데 무언가를 이토록 갈망한다는 거는 정말 스시의 진심이라는 거지, 주인공이.
일단 동선을 좀 파악을 해갖고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있어요. 네. 나니? 도대체 무슨 일이 나고 있는 걸까? 스시가 사라진다. 스시를 사랑하는 자요. 내 목소리가 들려요? 미쳤다. 우주의 인공부를 비틀어놓을 만큼 저 게임은 너무나도 막강한 것 같다. 너무 귀엽다. 근데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을 힘으로 바꿀 때입니다. 그 열정으로 이 우주의 초밥을 구하세요. 목소리 진짜 꼴받네. 스시 소울. 나름 스토리가 있네. 자, 여러분 이거 만원도 안하는 게임이야. 여기서 뭘 바래. 스시 영혼을 모으자. 게이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련을 클리어하면 그 스시 소울을 획득할 수 있다. 스시 소울을 많이 모아서 위대한 스시 시련을 달성해보세요. 스시의 진심이야. 나루호도. 좋아. 스시 소울을 찾아야 되는데. 스시 소울. 스시 소울을 가지고 와서 저 문에다가 넣는 건가? 스시 영혼을 모아야 되는데? 스시 영혼이 어딨어? 여기는 아무튼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4천 얼마 주고 산 게임입니다. 저 사람 뭐야? 초밥은 근육의 친구다. 왼쪽 위에 있는 저 모양의 스시 소울을 찾아야 되는 건데. 여긴 큰 회전 스시. 아,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시 먹고. 이 게임 좀 재밌을지도. 떨어지면 안 되는데? 여기도 있구나. 스시가 있어. 회전 초밥집이야, 여기. 스무 개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네. 오케이. 뇌 비우고 하기 좋은 게임인 것 같아, 나는. 막 그렇게까지 막 고퀄을 기대하지 않아도 4천 몇백 원에 살 수 있는 게임의 시스템을 일단 지금 익히는 거예요. 코스 클리어 또는 사망 시 얻을 수 있는 갈리 쇼핑을 즐겨보세요. 갈리를 내가 이제 그 방금 저 클리어를 해가지고 얻었다. 여기서 뭔가 갈리를 이용해서 스킬을 사는 그런 구조구나. 나 지금 갈리가 70갈리밖에 없어.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네. 야, 게임 미쳤다. 퀄 미쳤다. 오호. 자, 그러면은 다음 챌린지. 자, 여기 멀리 보이는 목표까지 가자. 오케이, 아까 갔던 딱 그 동선대로 사삭사삭 고를 노려라.
잠깐만. 이러면은 나 죽을 나죽 죽는 거 아닌가? 아, 이렇게 아이고 죽는구나. 오케이, 다시 진짜 죽네. 좋았어. 가자. 자. 아, 저기서 자꾸 하나를 못 먹게 되네. 자, 이동. 근데 나는 이거 성우가 되게 현타 왔을 것 같아. 성우가 성우 얼마 받고 일했을까? 계속 그 목소리 녹음. 아, 스시 진짜 맛있어. 아, 정말 맛있어. 젠장 너무 맛있잖아. 이거를 계속 하루 종일 했을 거 아니야. 자, 일단은 새로운 스킬을 배워보자. 나 지금 갈리가 얼마나 있는지 봐야 되겠어. 나 160 갈리가 있네. 이라시아이 마세. 생명 게이지를 회복하는 힐링 스팟을 설치한다. 코스 중에 1회만 이용할 수 있다. 천천히 주변 잘 보면 서두르지 말고 초밥을 먹자. 아, 요게 이제 죽는 거를 한번 저 무마시켜주는 포션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바로 구매해줄게. 자, 이제 세 번째 챌린지, 세 번째 스테이지. 저기네. 여긴 네 번째인데 맞나? 잠깐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왜 없고 네 번째가 바로 나오냐? 저기 있다, 세 번째. 한 방에 확 건너뛸 수 있구만. 근데 난 순서대로 할래. 찾아라, 가게 안에 홍합. 붉은 조개 초밥을 한 입에 먹어라. 붉은 조개 초밥이라는 게 있구나. 가자. 저게 붉은 초밥이구나. 아, 저기 저 빔이 있네. 디아블로 무슨 전설 아이템 마냥. 자자자자. 너무 갑자기 난이도 왜 이래? 스킬. 스킬 써. 스킬. 아, 저 자리에 쓰고.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스킬 쓰면은 그 자리에서 잠깐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피가 쫙 차네. 오케이. 자, 붉은 조개. 테라님 고맙습니다. 테라님 감사합니다. 천 개를 또 이렇게. 앙 키모찌. 아니 좀 시끄럽다. 용서할 수 없는 맛이다. 야, 두 개, 두 개 찾아야 돼. 두 개 쓰신 어디 있는가? 저쪽에 있네. 이럴 때 스킬 한번 빡. 스킬. 오케이, 스킬. 오케이, 스킬로 채우고 먹고 다른 초밥으로. 내려찍기가 있네. 내려찍기 잘못했어. 젠장, 다시 해야 돼. 마지막 하나에만 남겨놓고 지금. 오케이, 다시. 오케이, 알았다. 뭐하니? 왜 이래? 아니, 간장통에. 정신 차려. 안 돼, 스킬. 오케이, 이제 갈 동선 확인, 동선 체크 하고 바로 먹어주고 점프해서. 자, 여섯 개. 가자 가자 가자.
자, 잠깐만. 잠깐만. 그렇지. 먹고 바로 뛰어서. 뭐야? 갑자기. 아, 뭐야 저거? 밑에 함정 있네. 아, 씨, 다시 해야 돼. 아우. 오케이. 이제 고수가 됐어. 오케이. 먹고. 여기 뭐가 있더라고. 조심히. 먹고. 자, 가자. 먹고. 먹고. 이 쉬운 걸 세 판을 하다니. 미친 거 아니냐고. 다음 테이블로 바로 넘어가기. 나이스. 주인공이 서양인이네. 전 뭐야? 스시는 음식이 아니다. 스시를 까는 까는 스시 안 튀네. 스시 is not food. 네가 얼마나 스시에 진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 나니? 어, 테라노바님 고맙습니다. 청계 감사합니다. 청계 고맙습니다. 뭐야? 믿을 수 없다. 적의 공격은 다른 자원 우주까지. 지구가 몇 개야? 이들 우주 전체가 초밥의 불길을 휩싸여 버릴지도 모른다. 아, 단순한 점프맵이군요. 어, 난 다시. 점프. 아, 게임 부금 없으니까 되게 심심하긴 하네. 이 게임에 나오는 부금이 저작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만 가능하면 좋은데. 너무 쉽잖아. 지금 말하는 애 저거 인형으로 팔면 사고 싶다. 졸라 귀엽네. 약간 지방이 같은 느낌이네. 시부야 빅 스시돔. 꿈의 무대에서 먹는 스시. 이거를 일단은 스테이지를 다시 1부터. 오, 뭐야. 아, 폭탄 스시 조심해라. 오케이. 어, 아 근데 스시가 스시 맛있지. 비싸서 그러지. 스시 잠깐.
다시 하자, 다시. 다시 하자. 고! 저는 제일 최애 스시는 역시나 비싼 참치. 참치 뱃살 들어간 스시. 그런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고소하고 기름지고. 그리고 아귀 간이었나? 그거를 뭐라 그러더라? 아귀 간? 아귀 간 것도 되게 맛있더라. 예. 장어 맛있죠. 예. 아, 우니는 진짜 너무 비싸. 얼마 전에 우니를 시켜 먹었는데, 그러니까 한 진짜 엄지 한 마디 정도가 우니가 4,000원이더라고. 오기가 생기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막 고민하려고 내가, 그러니까 뭔가 오기가 생겨. 나는 너무 비싼 음식인데 내가 이거를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안 먹으면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한 판을 시켜버렸어. 얼마였냐? 4만원. 우니를 4만원. 우니 4만원. 이 무슨 저게 들어가 있었어. 우니 상자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4만원을 주고 먹었지. 우니 한 판. 그럼에도 너무 비싸다고, 너무 비싸다 싶더라고. 억울해 뭔가. 아, 내가 이거를 먹는 게 무리하는 건가 고민하면서. 자, 다음 맵, 다음 스테이지. 골을 노리라고? 아, 무슨 골을 노리라는 거야? 아니, 아, 나 왜 이렇게. 아, 다시 잠깐만. 오케이, 알았다. 오케이, 알았다. 좋았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구나. 아, 뭐야. 아, 맞다. 초록색 스시 먹으면 안 돼.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지네. 오케이, 다시 죽어버릴래. 다시. 아, 이게 왜 이러냐? 얘 먹고 다시 해보자.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 아,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네. 아, 너무 빨라 이게 가는 게. 옌병 빨라. 아니, 너무 속도가 조절이 안 되네. 아, 폴가이즈 할까 우리? 어? 아, 뭔가 여기서부터 내가 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게 할 것 같은데. 아니, 쉬운 게임이 맞는데 조작감이. 자,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줘.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저기 토네이도에서 어떻게 해야 돼? 아, 토네이도가 좀 어려운데? 아, 잠깐만. 죽을 수 없다. 여기서 피 채우고. 자, 다시 천천히. 아, 다시. 저 토네이도 앞에서 스킬 한번 쓰자. 아까 산 그 스킬을 쓰고 천천히. 급할 거 없고 천천히 여기서 올려주고 이때 점프. 얘가 달리기가 빨라서 그래. 너무 급해. 아,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나 좀 이해가 안 가네.
아, 바람을 타고 있는 거야. 바람을 타고. 아, 이렇게 그냥 앞으로 이동만 하면 되는 거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 아,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시도 아, 이건 깨야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구만. 자, 넘어가서 먹고. 와, 이거 떨어 죽을. 오와!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자. 알았어. 오른쪽으로. 좋았어. 아니, 에바잖아. 아니, 다시. 오케이, 알았다.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다. 오마이. 아, 너무 잘하고 있어. 좋았어. 하고, 자, 여기서 급하게 할 필요 없고 여기서 점프. 어, 이렇게 쉬운 걸 6판 했냐? 아, 자존심 상해. 한 판 더 해야 되겠다. 다음 스테이지 보여준다. 학습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학습 능력은 있는데 성인 ADHD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 기억을 빨리 잊어버려. 거기다 이제 방송까지 하고 있으니까 막 지금 없던 다한증까지 생겨가지고 막 손이 지금 막 땀이 지금. 자, 1스테이지, 2스테이지, 3스테이지 어딨지? 3스테이지. 예, 저 성인 ADHD예요. 게임할 때만 발현이 돼. 게임할 때만 발현이 된다. 또 세 번째가... 세 번째가 왜 안 나오냐? 세 번째 맵. 저기 갔었나요? 여기도 봤었는데. 스테이지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대? 세 번째 스테이지가 안 나오는데. 너무 맛있는 고급 초밥 먹어보세요. 대사가 늘어난다. 스시를 먹을 때마다 대사의 종류가 늘어난다. 바로 구매해줄게. 새로운 어휘가 추가됐어. 오케이. 새로운 어휘가 또 이렇게. 세 번째 스테이지는 못 찾겠어. 저긴가 보다. 여긴가? 여기 왠지, 왠지, 아닌데? 5번, 4번, 2번, 3번 어딨냐고. 3번이 안 보여. 여기 나 갔었던 데고. 폴가이즈 하는 게 보고 싶어? 아, 근데 오기 생기네. 아, 좀 더 하고 싶은데 이거.
세 번째 스테이지가 안 나오네 아예. 어디 있을까? ADHD 맞는 듯. 아이 뭐야, 세 번째 스테이지 못 찾겠어. 3번 스테이지가 어딨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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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아니 여기도 없고. 절로 쭉 가야 되나? 없는데. 3번 스테이지 왜 어디다 숨겨놨냐 얘네. 이상하네. 4번 깨자고 그냥? 그럴까? 그래. 4번 고! 볼링장이네. 붉은 조개만 먹는 거잖아. 오케이. 붉은 조개. 좋았어. 어 너무 잘하고. 아! 어, 한 방 한 방이 엄청 아프구나. 오케이. 자 마지막. 나이스. 1번은 3을 안 써요? 아 진짜? 그래서 3번 스테이지가 없는 거라고? 나한테 지금 그걸 믿으라는 거야? 어? 자, 5번. 5번 가자. 골을 노려라. 골을 노... 아 저기 끝까지 가라 이 말이지? 에이 잡밥이지. 너무 쉽고. 헐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지금? 미치... 어 잠깐! 우와 뭐야! 아니! 아니! 잠깐만 여기서 충전 고! 여기서 뭔가 점프 할 수 있는 그게 뭐야? 이건 뭐야? 너무 쉽잖아. 자 5번까지 끝냈고 나 이 게임 엔딩 보고 싶어. 나 이 게임 엔딩이 궁금하네. 자 6번 스테이지 빨리 폴가이지 안 하면 뒤진다고. 아 3번 스테이지 여기 있었네. 깨버리지 뭐. 너야? 시부야를 떠들썩하게 하는 초밥 먹는 엉터리 남자란. 그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당신 자신인 것 같네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야? 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야? 8개. 아 이제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거 얘가 던지는 거 먹어줘야 되네. 이렇게. 오. 오 나름 참신해. 몇 개 남았어. 자.
18개. 오케이, 7개 남았어. 7개 남았어. 아, 저거 되게 빡세다, 먹기. 어, 안 돼! 아, 쉣! 오케이, 알았다. 가자. 자. 15개, 16개, 17개, 18, 19, 20, 21, 22, 23, 24. 성공? Great! 어? 채팅에 좋은 지적이네요. 진짜 멍청하다. 바닥에 깔린 건 만일에 대비해 준 건데 그걸 다 처먹고 시작하는 게 어딨냐고.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깼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도 깰 수 있는 거죠. 네. 어, 스킬 사야지 이제. 뭐야, 또 다른 우주의 문이 열렸어? 와, 3스테이지를 깼더니 또 다른 뭐 우주의 문이 열렸다네. 스킬 사자. 나 지금 부자야, 돈 많아. 한 번 더 깨서 차라리 이속 빠르게 하는 걸 요거를 한번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차례대로 살 필요가 있을까? 발 밑에 작은 토네이도 발생시키는 거는 사실 지금 그렇게 필요치 않은 스킬인데 나한테. 나는 터보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30원 더 모아서. 인정? 방금 먹었던 필드에 있던 거 이거 먹은 것도. 아, 이건 적응 안 되는구나. 이건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테크 유니버스. 자, 여긴데 빨리 깨버리자. 3스테이지 깼고 6스테이지 가면 될 것 같은데. 아까 5스테이지까지 깼으니까 6스테이지. 3, 4, 5, 6. 또 6스테이지 찾느라 또 시간 낭비하겠네. 저쪽에 있었나? 어, 여기 있다. 야구 초밥집 가자. 어, 이제 4,000원짜리 게임 치고 잘 만들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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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씨, 젠장. 됐어. 549원. 자, 이제 스킬 사자. 빠르게 달리는 스킬을. 오케이, 이라시아이마세. 바로 사주고. 어, 뭐야, 스킬 두 개 못 끼는구나. 어, 스테이지에 맞는 그런 스킬들을 껴줘야겠구만. 오케이, 알았다. 아, 달리기가 막혀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네, 스킬이. 잘 써야겠다, 막히는 거 없이. 자, 이제 7번째 스테이지 갑시다. 7번 스테이지. 아, 근데 여기 너무 미니맵도 없어, 이거?
미니맵도 없어 게임이. 그냥 뚫린다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해버릴까? 굳이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10번, 10번 가자 그냥 뭐. 위에 그냥 열려있는데 있으면 다 가자 그냥. 자. 오, 뭐야? 우와! 아! 까비! 오케이. 확실히 10번 스테이지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이거 먹고. 어, 다른 데로 가지는 게 여기 이거구나. 오케이. 자, 몇 개 먹어야 45개? 와. 오, 쉣. 안 돼, 안 돼! 아! 어, 너무 어려운데? 스테이지 10으로 가면서부터 확 어려워지는데? 먹고 튀어 먹고 먹고 우와 뭐야 몇 대를 때리는 거야. 아니, 너무 어려운데? 와 이거 쉽지 않은데. 먹고 튀어. 그리고 여기서 여긴 뭐야? 아 골 그 볼링공 나오는 곳이구만. 먹고 먹고 와우 와우 빠르게 먹고 점프. 자 여기서 먹고 점프 스킬 써주고 먹고 점프 좋아 점프 아 점프 아 안돼. 어 어려워요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지? 지렸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다. 근데 이건 진짜 필이 달리기 스킬이 필요한 스테이지긴 하네. 아! 저기까지 가지를 못하네. 안 되겠다. 알았다. 여기까지 하는 거야.